자, 여러분, 고종훈 선생님입니다. 이제 제가 원래는 이제 이게 뭐 기출 문제를 섞어 만든 모의고사. 사실 제가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하고 싶었는데, 뭐 이게 될까 말까? 진짜 이게 통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기출 문제를 그냥 변형을 안 시키고 단순히 섞어 놨는데, 이게 뭐 어렵다는 이야기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 대체로 이제 제 예상보다 더 되게 유용하다. 뭐 이런 평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제 고수들은 좀 시시하다는 평가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당수는 기출 문제만 변형을 안 시키고 단순히 그냥 섞어놨는데도 80점, 85점밖에 안 나오더라. 자기가 뭐가 약한지 점검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 뭐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내년에도 자 요건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줄임말 같은 건 생각 안 해봤는데. 출시된 다음 날부터 우리 카페 회원들이 지어준 이름, 기성목, 앞으로 이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문제를 섞어 만든 모의고사. 이 제목은 네이밍은 제가 했습니다만은 줄임말은 우리 카페 회원들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1회를 보시면 자 어떠냐면은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문제가 이제 기상직 문제하고 그다음 이제 서울시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이제 물론 이제 좀 골고루 퍼져 있는 편인데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 우리 온라인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틀린 문제가 표본 집단이 막 아무리 못해도 2,000명, 3,000명 정도 되는데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뭐 이걸 다 해설하는 거는 뭐 제가 기출 문제도 해설을 다 했으니까 다 해설하는 건좀 의미가 좀 없을 것 같고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막히는 지점이 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48시간 동안 여론 경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한 50여 분 정도가 지금 의견을 피력해 주셨는데, 1회의 경우에는, 많이 지금 이제 뭐 여론이 집중된 문제가 이제 3번과 4번 문제예요. 이 3번과 4번 문제, 뭐 사실 3번 문제가 뭐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건 국어 문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 4번 문제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제 문제 푸는 스킬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몰라도 가를 몰라도 나를 가지고 이제 나만 정확하게 알면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이 없거든요. 자, 이 4번 틀리신 분들은 또는 4번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건 이제 뭐뭘 이론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문제 푸는 요령, 스킬이 지금 부족해서 그런 거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한 번씩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2번 문제를 질문하신 분이 이제, 2번 문제, 쌤, 저는 어려웠어요. 저는 2번 문제 틀렸어요. 하신 분이 한분 계신데. 자, 한번 보세요. 이 문제는 올해 3월 24일 날 쳤던 서울시 7급, 1차 서울시 7급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죠? 삼국 통일 전쟁과 관련돼 있죠. 자, 가를 봤으니까 가는 뭡니까? 황산들판이 나오니까. 쌤이 요즘에는 수능 스타일로 많이 옮겨가면서 기존 공식처럼 힌트를 많이 안 준다 그랬죠. 여기서 힌트는 뭡니까? 네 글자죠. 황산과 계백입니다. 황산벌, 지금의 논산이죠. 계백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2번 문제에서, 자, 여러분 2번 문제에서 가는 지금 뭐죠?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는 그 황산벌 전투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뭐죠? 자, 나를 봤더니까 고구려 멸망 바로 직전입니다. 뭐 제가 이런 거 가지고 연도에우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자, 어떻습니까? 그 고구려 대신 연정토. 내가 뭐라 그랬어요? 무식하게 애우지 말고 좀 스토리를 좀 알아두라 그랬죠. 고구려, 영개소문이 죽은 665년에 영개소문이 죽고 나자 이 고구려 지배층 안에서 이제 내분이 생겨요. 자, 여러분, 연남생이 동생들에게 쫓겨나자, 망비지 자리에서 쫓겨나서 이제 당에 투항했죠. 그 다음 이제 그 직후에, 자, 여러분, 연개소문의 동생이던 연정토도 신라로 투항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고구려 멸망에 이제 망조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나는 여러분들이 연도는 정확하게 안 해도 되니까, 이건 이제 고구려, 자, 여러분, 멸망, 자, 언제라고? 직전의 모습이란 말이야. 됐죠? 아니, 요것만 알면 문제 풀수 있잖아.
요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여러분 영계소문의 정변 어떻습니까? 642년. 이건 워낙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연도를 애울 정도가 돼야 된다고 했지. 그 다음 동남이 2번에. 자, 우리가 항상 순서가 선생님 뭡니까? 그렇죠. 642년에 자 소위 뭡니까? 연계소문의 정변이 있던 해에 대야성전투가 있었죠. 그리고 이게 나당동맹과 연결되고 나당동맹의 결과가 660년에 백제멸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전부 요 앞에 모습이죠. 그 다음에 4번은 뭡니까? 고구려 멸망 이후의 모습이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물론 쌤이 이 3번을 말씀을 드렸죠. 663년에. 자, 여러분 뭐라고? 그렇죠. 신라왕, 문무왕을 계림 대도독으로 임명해서 신라마저도 지배권을 행사하려고 했죠. 알겠습니까? 근데 물론 3번을 웬만한 공시생이라면 알아두는 게 원칙이죠. 알아두는 게 원칙이지만 이거 이 연도를 모를 수도 있다 치자 말이야. 모를 수도 있다 치자 말이야. 근데 나머지 1, 2번은 가보다 확실히 앞이고 그 다음에 4번은 나보다 확실히 뒤고 그러면 정답될 건 뭐밖에 없냐는 거지. 3번밖에 없는 거죠. 선생님 이렇게 푸는 거 야매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푸는 게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3번 문제를 틀리신 분들은 간단해요. 조선기 향전을 몰랐다. 이건 공시생 아니거든. 이건 위장 공시생이거든. 다 알았을 겁니다. 이 문제를 틀린 사람들은 선생님 다 맞는 거 아니에요? 1, 2, 3, 4번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문제를 풀면서 찝찝함이 남은 거죠. 자, 여러분 조선이란 나라는 양반의 나라입니다. 양반 사대부의 나라인데 아무리 조선기에 양반 사대부 중심의 신분 질서가 흔들린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지배층은 절대 다수가 양반이죠. 그런데 향전을 거치면서 양반들의 영향력이 지방사회에서 기존의 뭡니까? 그 구향, 기존의 그 사족들의 영향력이 지방사회에서 그전보다 많이 약화됐다고는 하지만 자, 그 다음에 부농들이 상대적으로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똥감이 2번처럼 수령과 결탁한 부농들이 향촌사회, 지방사회를 완전히 장악하였다. 이 표현은 누가 봐도 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누가 봐도 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자, 합리적으로 고치려면 동그라미 2번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수령과 결탁한 부농층은 향촌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또는 뭡니까? 향촌사회에서 그 영향력을 뭐 확대해 나갔다. 이런 식으로 고치는 게 맞겠죠. 근데 부농층이 지방사회를 완전히 장악했다? 이거는 좀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래서 3번 문제 틀린 사람들은 이거는 국어 문제다. 알겠죠? 자, 조선기 향전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딱딱 끊어서 암기를 한 거죠. 딱딱 끊어서 암기를 하면 이런 문제가 전형적인 수능 스타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봐봐요. 이게 기출이 이게 법원직이에요. 올해 법원직입니다. 그 다음에 한능검이나 수능에도 여러 번 나왔고 우리 공시에도 여러 번 나왔던 주제인데 얘는 전형적으로 수능 스타일이거든. 수능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료 준다고 해서 수능 스타일입니까? 아니에요. 수능 스타일이라고 하는 건 자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탐구자를 통해서 묻는 것을 보통 수능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죠. 3번 문제는 전형적인 수능 스타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이 나온 게 4번이에요. 4번을 틀렸거나 저는 이거 너무 어려웠어요 하는 분이 자 무려 5분이나 계십니다. 자, 여러분 가는 딱 봤으니까 이게 모르긴 몰라도 자 1번이 뭡니까? 경부선 철도 부설권을 확보한 뒤에 이 경부선 철도 부설에 관한 협약을 맺은 거겠죠. 저도 연도 애우란 소리 안 했고 자
아무도 이 연도를 애우라는 소리는 안 했을 겁니다. 근데 4번에 누가 봐도 이 나는 한국사의 절대사료 중에 절대사료잖아요. 뭐죠 이거? 그렇죠. 한일의정서 4조잖아요. 한일의정서 4조입니다. 됐죠? 자, 언제죠? 러일전쟁 발발 직후 1904년 2월 21일입니다. 맞죠?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발 마음속 결벽증 완벽하게 다 알고 푼다는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제한된 지식 가지고 충분히 정답을 고를 수가 있죠. 한일 의정서 한 놈만 가지고도 정답 압축해보면 똑 떨어집니다. 봐봐요, 기억. 자, 간도를 함경도 행정구역에 포함시켰다? 누가? 이범윤이. 언제? 1902년 3년 꽃대지. 대한제국과 관련돼 있잖아. 그 다음에 니은. 대한제국 칙령 41호 1900년이잖아. 맞지? 그런데 디귿 간도협약. 자, 디귿 간도협약이 언제야? 그래, 1909년이야. 1909년이라고. 맞지? 이거는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애우는 연도 아니야.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리을. 태정관 지령? 태정관 지령은 언제야? 1877년. 한참 앞이잖아. 그러면 봐봐. 너희들이 생각해봐. 디귿은 절대 정답 들어가면 안 돼. 디귿 들어간 새끼는 일단 전사시켜야 돼. 2번, 3번 전사야. 그렇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게 1904년이야. 앞에 가는 몇 년인지 몰라. 근데 가와 나 사이를 고르래. 근데 디귿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 그 다음에 리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연, 보통 알고 있는 연도잖아. 그 다음 기역과 니은도 연도를 알고 있잖아. 기역은 1903년, 니은은 1900년. 근데 이 리을은 1877년. 뭘 답쳐야 되겠냐고. 자, 여러분, 4번 문제는 사실 객관적으로 얘는 난이도 중 문제가 맞아요. 얘는 보자마자 답칠 수 있는, 솔직히 2번, 3번은 틀리면 이상한 사람들이야. 내공 부족이야. 근데 4번 같은 문제는 객관적으로 이거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4번 같은 문제를 잡아줘야만 95점 만점이 나온다는 것이. 4번 같은 문제를 틀리면 자 85점 90점이 한계라는 거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4번 문제 2018년 기상직 9급 문제입니다. 아름다운 문제죠. 기상직 9급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문제 잘 내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또 많이 틀린 문제가 이제 10번 문제인데, 자, 여러분, 10번 문제는 이게 김치향이 나오고, 천추태후가 나오고, 목종이 나오니까, 이건 강조의 정변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강조의 정변으로 즉위한 왕은 고리 8대 임금 누구? 현종입니다. 그렇죠? 현종입니다. 자, 그래서 동남이 2번에 속분의 간무 파견? 자, 이건 누굽니까? 예종이죠. 그런데 이게 작년 하반기 지방직 9급 문제예요. 근데 요거 유감스럽게도 10번 틀린 사람은 기출 분석이 안 돼 있는 거야. 작년에 현종이 또 나왔었거든. 현종이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거든. 알겠죠? 자, 물론 이제 그렇죠. 선생님, 지금까지는 태조왕건, 사대광종, 육대성종, 그 다음에 뭐 문종, 그 다음에 이제 뭐 숙종이나 예종, 인종,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충렬왕, 충선왕, 공민왕, 고려 임금, 웬만큼 중요한 임금 다 나왔죠. 그나마 지금까지 5년, 6년 동안 안 나오던 사람이 현종인데 현종이 작년에 두 번 나온 거예요. 자, 10번 문제. 사실은 이 정도 문제면 난이도 중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해요. 난이도 하와 중 사이입니다. 봐봐요. 동그라미 1번 맞잖아. 거란의 2차 침입과 3차 침입을 겪은 게 언제? 현종 때잖아. 거란의 2차 침입 때 대장경이 불타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찍은 게 뭐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
거란의 2차 침입 때 뭡니까? 개경이 털려버리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힘으로 거란이 침입하기 위해서 대장경, 초조대장경 조판이 시작된 거 아니냐고. 맞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똥감이 3번의 현화사창건. 요건 뭐 여러분들이 솔직히 안 해왔던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똥감이 4번에 오도양계, 경기와 오도양계라고 하는 지방행정구역을 정비한 거 8대 현종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똥감이 3번은 평상시에 이게 현종인지 잘 안 해왔어. 그 다음에 똥감이 1번과 똥감이 4번은 현종이 확실해. 똥감이 2번은 요건 뭡니까? 우리 기본서에도 있고 우리 공시에도 두 번, 세 번 나온 그런 지문이죠. 많이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1번 문제. 여기서 의열단을 못 뽑아준 사람은 없죠. 올해 서울시 9급 1차 문제입니다. 자, 2번과 4번은 절대 답 치면 안 되죠? 2번과 4번은 절대 답을 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1번, 3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죠. 근데 우리가 동그라미 1번에 기믹상은 알잖아. 선생님 뭐라 그랬습니까?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그 문제 속에서 동그라미 3번 백정기 잘 모르겠죠. 잘 모르면 물음표 치고 나머지 선택지에서 합리적인 정답을 골라야 되겠죠. 아십니까? 이 문제에서는 합리적 정답이 1번이죠. 동그라미 1번이 이게 자 뭐라고요? 그렇죠. 자, 황포탄 의거라고 하는 겁니다. 황포탄 의거. 그런데 이 황포탄 의거는 이미 작년에 기출이 요 앞에 또 한 번 됐었어요. 황포탄 의거. 알겠죠? 일본 육군대장 단학가를 저격한 의거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런데 동그라미 3번은 이번 기회에 살짝 들어두시죠. 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무정부주의자에 대해서 제가 두 명만 이름을 알아두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무정부주의자 하면 두 명을 이름을 알아두자 그랬는데 한 사람이 누구? 신채호. 이거 지금 신채호가 쓴 글 아닙니까? 신채호는 자 일본과 대만과 중국, 조선의 무정부주의자들이 모여서 1928년에 뭘 조직한다고요? 동방 무정부주의자 연맹을 조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쌤이 자, 이 신채호 말고 무정부주의자 한 명 더 이야기했습니다. 누구? 우당 이회영. 오 쌤 이회영 어디서 좀 들어봤는데요. 맞죠? 이회영 6형제 이야기 들어봤죠?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회영이 단재 신채호 선생과 더불어서 자 뭐라고? 무정부주의자입니다. 이 양반이 자 중국의 무정부주의자들과 함께 자, 뭘 조직했다고요? 항일 구국연맹이라고 하는 걸 조직을 했죠. 항일 구국연맹. 항일 구국연맹은 새로 생긴 동아시아사 교과서에 들어가 있어요. 이 항일 구국연맹 산하의 행동단체가 이게 흑색공포단입니다. 이게 흑색공포단이라고. 그 흑색공포단의 단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자 누구라고 이게 백정기가 되겠습니다. 백정기. 이게 백정기가 되겠습니다. 쌤이 저 뒤에다 뭐라 뭐라 중얼중얼 써놓은 거 읽어보셨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가장 먼저 들른 곳이 자 대통령 후보직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효창공원이 있는 김구와 삼의사 묘역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삼의사가 누굽니까? 감요긴 하지만 윤봉길과 이봉창과 백정기입니다. 그 백정기가 바로 이분입니다. 알겠죠? 자, 효창공원의 김구 선생과 더불어 자, 여러분 안장돼 있는 삼의사가 바로 누구라고? 백정기, 이봉창, 윤봉길입니다. 아시겠죠? 이번 기회에 좀 들어두세요. 자, 이 문제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틀린 사람들이 이번 제 국가직 9급 문제죠. 가가 이승만의 정읍 발음이고 나가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과 민진 다 알았어.
그런데 동그라미 1번 틀렸다는 것도 알아. 이승만이 50 총선거에 당연히 참석해갖고 최고령으로 당선이 됐잖아.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이건 김주식 이야기하는, 김구가 불참한 거지. 이승만은 참여를 한 거고. 동그라미 4번에 이건 김규식 이야기니까 2번, 4번은 틀렸어요. 2번, 4번은 틀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1번, 4번은 틀렸어. 여기서 정답될 건 2번하고 3번이 후보죠. 근데 동그라미 2번은 솔직히 좀 애매해. 선생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좌우합작 운동은 중도파 중심으로 전개가 됐다. 좌익 세력 좌우합작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김구와 이승만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것은 팩트예요. 자, 김구의 경우에는 좌우합작 실온측에 대해서 민족 최고의 수학이라고 높이 평가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참여해서 활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김구가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좌우합작 운동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했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지금 요즘에 정치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하반기 추경 예산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하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여러분들은 순진한 사람들은 아, 야당이 추경안에 찬성하는구나. 근데 그 말은 뭡니까? 추경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하고 쭉 이야기하는 걸 끝까지 들어보면 뭐예요? 사실상 반대하는 거죠. 좌우합작 운동에 대해서 이승만은 사실상 반대했다는 거죠. 그런데 동그라미 3번은 신탁통치 반대 총동원위원회가 김구가 조직한 거 아니에요? 우리 기본서에 탐구자료도 실려 있는 게그 탐구자료 출전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신탁통치 반대 총동원위원회라고 돼 있잖아. 그 김구가 한거 아니야? 수업시간 이야기한 PPT는 어디서 봤어? 신탁통치 반대 총동원위원회라고 했으면 니네들이 또 맞았을지도 몰라. 근데 신탁통치를 줄여서 탁치 반대 총동원위원회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막 헷갈린 거죠. 자,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1회 수문제를 쭉 이렇게 보면, 자, 1회가 어려웠던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4번을 많이 어려워하셨다. 나머지는 사실은, 그렇죠. 보자마자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9급 합격권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좀 잡아줄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자, 근데 4번은 객관적으로 얘는 좀 어려운 문제가 맞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걸로 기출모의고사 1회, 주요 문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2회가 되겠습니다. 자, 뭐 48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여론을 좀 수렴해 본 결과, 자, 여러분들이 이제 2회에서 좀 선생님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저는 이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하는 문제가 이렇게 여섯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4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4번 문제가 어렵다고 호소하신 분이 두분 계시는데, 그렇죠.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전형적인 수능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뭐냐면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약간의 문제 푸는 센스하고 그 다음에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하고 이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2차 의병 때부터 평민 출신 의병장이 나오죠. 자, 평민 출신 의병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2차 의병 때는 누구? 신돌석이 유일했죠. 근데 3차 의병, 정미 의병 때가 되면, 자, 여러분, 뭡니까? 신돌석은 2차도 되고 3차도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저기 함경도에서 홍범도가 있죠. 홍범도는, 자, 한능검이나 우리 공시의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있죠? 김수민 있습니다. 김수민은 시험에 나올 리가 없죠. 그러면 수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되는 평민 출신 의병장 이딱 둘이네. 그렇죠? 그런데 자, 그는 평안도 양덕 사람으로 뭐 아직 모르겠어. 근데
비록 그런 배우지 못하였으나, 야, 그럼 이 사람이 평민 출신 아니야? 아니, 글을 못 읽는 양반도 있어? 그렇죠? 그러면 글을 배우지는 못하였으나,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평민 출신 의병장이라는 거 아니야. 그 다음 밑에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 1907년이라고는 연도도 줬어. 그러면 3차 의병, 정미의병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둘 중에 한 사람이겠지. 근데 평안도래. 누구겠습니까? 신돌석이 아니라, 자, 여러분 누구? 여기는 홍범도로 보는 게 맞겠지.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봐봐. 삼포수들을 모아서 의병을 구성했다? 주로 함경도 등지에서 활동했다. 나중에 청산이 대첩에 참여하기도 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수업시간에 이런 정도 설명을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못 푸는 건 딱 간단해. 축자 외운 거지. 이해를,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냥 머리 글자 따서 축도록 외운 거지. 자, 봐봐요. 동그라미 4번에. 동그라미 4번은 홍범도와 관련이 없어. 또는 평민 출신 의병장하고 관련이 없어. 왜? 내가 수업시간에 단서를 달았잖아. 13도 창의군에는 양반 유생 중심이었고 평민 출신 의병장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단 말이야. 우리 기본서를 읽어봐도 그런 문장이 나와. 자, 4번 문제 틀린... 이게 2번 문제가 아니라 이게 4번 문제였네. 4번 문제를 틀린 사람들은 두 가지 겹쳐있죠. 문제 푸는 센스. 여기서 홍범도를 못 뽑아줬으면 문제 푸는, 쉽게 말하면 자료를 해석하는 센스가 부족한 거야. 두 번째로, 홍범도를 뽑아줬는데 1, 2, 3, 4번에서 4번 정답을 못 골랐다. 간단합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었던 거지. 13도 창의군, 13도 연합의병은 양반 유생 중심이었고 평민 출신 의병장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지. 이해되시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4번 문제 아주 문제 잘 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공시 스타일이에요. 자, 요즘 공시 스타일 선생님 뭐라고 하십니까? 7:3 비중이에요. 70%는 한 수능 스타일로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6번 문제. 자, 여러분 6번 문제, 이번 국가직 구급 문제죠. 저는 이 문제 쉬워서 난이도 하라고 분류를 했지만 이걸 틀렸다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더라. 자, 여기서 팔관회를 못 뽑아줬다. 요거는 문제 푸는 센스가 부족한 거예요. 폐지된 지가 30년이나 되었는데 이때 와서 부활시켰다. 그러면 성종 때 폐지를 했는데, 자, 여러분 6번. 성종 때 폐지를 했는데, 자, 8대, 자, 뭡니까? 30년이 지나서 다시 부활시켰답니다. 자, 그러면 안 봐도 비디오겠죠. 둘 중에 하나죠. 연등회, 팔관회. 자, 연등회와 팔관회가 6대 성종 때 최숙로 등의 건의로 잠시 폐지됐다가 현종 때 다시 부활됐다는 거야. 됐죠? 그런데, 자, 지금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1, 2, 3, 4번 선택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잡기가 정도에 어긋나는 데다가 번거롭고 요란스럽다고 하여 이를 모두 폐지하였다. 그러면 이 지문으로 봤을 때, 이거는 연등회보다는 토속신에게 제사 지내는 팔간회일 가능성이 되게 높죠. 팔간회라고, 자, 뭡니까? 가정을 하고 문제에 접근을 하면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1번 전부 팔간회에 해당하는 설명이 맞죠.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은 연등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은 연등회를 언제 하죠? 석가탄신일 4월, 음력 4월 초파일 날 하죠. 근데 고려시대는 연등회를 언제 했을 것 같아요? 고려시대는 연등회를 정월 대보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팔간회를 언제 한지는, 제가 연등회를 언제 하는지는 수업시간에 이야기 잘 안 했어요. 근데 팔간회를 언제 한지, 어디서 하는지는 이건 되게 중요한 주제야. 팔간회는
연등에는 전국의 모든 사찰에서 동시다발로 해. 다 한단 말이야. 근데 팔간에는 내가 어디 산다 그랬어? 팔간에는 딱 두 곳에서 하지. 하나는 어디? 개경. 그 다음에 하나는 어디? 서경이야. 근데 서경이 더 북쪽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음력 10월 보름에 하고 여기는 개경은 좀 더 남쪽이잖아. 여기는 음력 11월 보름에 한단 말이야. 이 정도는 제가 수업 시간에 되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슬쩍 흘려놓고 수업 시간에 강조했다고 이렇게 모렴치하게 수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나름 당당하고 떳떳하게 수업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정도 이야기는 20강짜리 파이널 압축 정리할 때도 이 정도는 다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동그라미 2번 정월 대보름에 한다. 이건 연등해고요. 그 다음에 팔간에는 개경과 서경에 사는데 개경은 음력 11월 보름, 서경은 음력 10월 보름에 한다.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십시오. 저는 6번 문제가 난이도 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 6번 문제를 어려워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10번 문제 틀린 사람들이, 자, 10번을 어렵다고 호소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아. 간단하죠. 저는 10번 문제 난이도 중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난이도 하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틀렸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서 실제로 상담해봐도 많아. 자, 여러분, 전형적인 수능 스타일 문제죠. 여러분들이, 자, 저한테 수업 들은 사람들은 좀 덜할 거예요. 제가 워낙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기존의 공방식, 그냥 축 짜고 암기하는 것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번 같은 문제를 되게 어려워한다. 예, 봐봐라고, 이 사람들아, 진앙지 개간이 나왔어. 진앙지 개간. 진황지 개간이 나왔어. 아니, 진황지가 뭐야? 황무지잖아. 다른 말로 미개간지라고 하잖아. 그러면 진앙지 개간을, 자, 여러분 뭡니까? 대한제국의 어느 회사래? 대한제국 시기에 설립된 어느 회사래? 근데 너희들이 회사 중에서 진앙지 개간 이거와 관련된 게 떠올릴 수 있는 게 뭐야? 그렇지. 보안에는 회사가 아니라 이건 황무지개헌권 반대투쟁을 했던 애국개몽운동 단체잖아. 회사는 뭐야? 뜻있는 관리와 일부 지주들이 만든 농강회사를 떠올려야 될 거 아니야. 전형적인 수능 스타일의 문제지. 탐구 자료에서 진앙지 개간이라고 아주 강력한 힌트를 가지고 자동적으로 이 농강회사를 떠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 아니야?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번이나 동그라미 4번을 답친 사람은 거의 없어. 자, 동그라미 1번이나 4번을 답친 사람들이 거의 없어. 2번이 동척이야. 2번이 동척인데 2번을 답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2번은 소위 뭡니까? 낚시, 페이크란 말이야. 대한제국 시기에 설립된 어느 회사래. 그러면 일반적으로 을사늑약 이후를 우리가 대한제국 시기라고 보통 부르진 않잖아. 1908년에 동척이 설립됐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 문제는 동척하고 농강에서 살짝 헷갈릴만 하죠. 근데 자, 진앙지개간 이게 가장 강력한 힌트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돼 있고요. 뭐 다른 건 특별한 거 없습니다. 10번 문제는 아주 아름다운 문제입니다. 문제 진짜 잘 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신라 승려 누가 나왔죠? 지금까지 신라 승려가, 자, 여러분 뭡니까? 원효 의상. 그 다음에 진표까지 나온 적이 있어. 도의도 나온 적이 있어. 자, 근데 이제 낼 새끼를 다 내놓으니까 더 이상 낼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2017년, 2018년부터 자 집중적으로 누굴 내고 있어? 그렇죠. 한영우 선생님 다시 찾는 우리 역사에서 뺏기는 거지. 자장율사와
원강법사를 내기 시작했지. 저 뒤에 가보면 원강법사 문제가 나와. 원강법사는 진평왕 때 활동한 사람이지, 7세기 초에. 자, 그 다음에 자장법사는 7세기 중엽에 선덕여왕 때 활동한 인물이지. 쌤이 자 다차사 특강을 하면서 이 자장과 원강에 대해서 특별히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황룡사 구층목탑을 건의하고 있으니까 누구겠어? 자장이겠지. 자장이겠지. 여러분들이 자장은 여기서 뽑아줬단 말이야. 동그라미 1번 원강이야. 동그라미 2번 원효야. 1번, 2번 답친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야. 동그라미 1번, 2번 답친 사람은 없어. 동그라미 4번은 이거 뭐야? 이건 밀교지. 근데 밀교와 관련된 승려를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게 없잖아. 동그라미 3번에 대국통에 임명되어. 자, 사실 이거는 교과서 문장이 아니고 한영우 선생님 다시 찾는 우리 역사에서 긁은 문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아, 내가 완벽하게 알고 문제 푸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 탐구 자료는 자장이 확실해. 동그라미 1번은 원강. 동그라미 2번은 원효 확실해. 얘는 절대 정답 아니야. 동그라미 4번은 이건 밀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렇다면 정답도 이렇게 몇 번밖에 없냐고. 동그라미 3번이 좀 찝찝하지만 확신은 없지만 정답도 이렇게 3번밖에 없는 거지. 알겠죠? 올해 서울시 7급 1차 문제입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한영우 선생님 다차사 특강에서 했지만 이번 기회에 형광펜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대국통을 역임했다. 대국통을 역임했다. 알겠죠? 누구? 자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15번 문제. 수령 7사를 자 작년 지방직 7급 문제. 저는 이 문제 정말 아름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너희들 잘 생각해봐. 내가 수령 7사를 수업시간에 이걸 다 애우라는 소리를 했어 안 했어? 내가 수령 7사를 다 애우라는 소리 안 했다. 근데 내가 수업시간에 분명히 3년 전, 5년 전, 7년 전 테이프를 돌려보라고. 내가 수령이 일반 행정, 조세징수 이건 당연히 하는 거지. 그런데 조선의 수령이 수령의 7사를 뜯어보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지. 하나는 뭐라고? 교육. 즉 향교 교육의 책임자가 수령이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사법. 지방군현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게 수령이야. 자, 그 다음 뭐라고? 군사. 지방군을 조련시키고 지휘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게 수령이야. 그렇지? 내가 이 세 개가 특별히 중요하고 시험을 내면 당연히 얘네 때문에 낸다고 수업시간에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지. 이 문제가 나와서 내가 그런 설명 드리나? 3년 전, 5년 전에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 이 문제 봐란 말이야. 여기 빈칸에 빠진 건 뭐라고? 자, 군정을 닦는 일 들어가 있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뭡니까? 그 소송을 간략하게 하는 일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뭐가 빠졌냐고. 여기서 빠진 거는 교육이 빠졌잖아. 1, 2, 3, 4번 중에 교육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교육을. 알겠습니까?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물론 이 문제 보자마자 답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 이런 정도는 아셔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질문을 하신 것 중에 이제 18번 통치기록물이 있어요. 요거는 워낙 우리 공시에만 나오는 주제야. 한능검하고 공시에만 집중적으로 나와. 기억은 벌써 우리 공시에 7급, 9급에 이 문제는 작년 국가직 7급 하반기 문제인데 자 지방직, 경간 몇 번 나왔어? 이게 기억은 뭐죠? 승정원이고 승정원의 칠품관리를 주서라고 하는데 이 주서가 왕과 신하들 사이에 오고 간 문서와 국왕의 일기를 매일 기록해서 이걸 모은 게 뭐라고? 승정원 일기지. 승정원 일기는 뭐라고? 자, 통치기록물 중에서 가장 분량이 방대해. 5천여 권이야. 그런 점을 높이 평가해서 유네스코에서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을 해놨지. 당연히 비변사 등록이나 승정원 일기나
자, 사초나 시정기와 더불어서 조선왕조 실록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지. 2번이 틀림없는 정답이죠. 기역은 승정원인데 동그라미 1번에서 설명하는 건 뭐야? 이건 의정부잖아. 1번에다 답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봐봐. 자, 디귿이 설명하는 건 뭐야? 이건 조선왕조 실록이지. 근데 임진왜란 이전에는 자, 이런 뭐라고? 충주사고, 성주사고, 그 다음에 전주사고, 춘추관. 임진왜란 이전에는 4대 사고에 보관을 하다가 임진왜란 때 전주사고를 제외하고 모두 불타버렸지.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는 5대 사고로 정비했잖아. 이전 이후 가지고 장난쳐놨잖아. 그 다음에 동그라미 리을은 뭐야? 이거는 춘추관인데 동그라미 4번에 춘추관에서 임금의 교서를 작성하나? 임금의 교서를 작성하는 건 뭐야? 예문관이지. 예문관이지. 알겠죠? 외교 사무를 관장하는 건 이건 예조인데 외교 문서를 쓰는 건 예조사나 승문원이지.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동그라미 4번은 틀렸어. 이 문제 합리적 정답은 2번이지. 근데 18번 같은 문제는 우리 공시에 잊을만 하면 나온다고. 매년마다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는 나온다고.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한 주제가 아닌데 매년 한 문제나 두 문제 나온다고. 9급 기출 문제집, 7급 기출 문제집 한번 찾아보라고. 지금까지 기출된 게 최소한 3번, 4번은 될 거라고. 5년 동안. 이 정도면 굉장히 자주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쌤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기출모의고사 2회를 분석했는데 자,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뭐 크게 개인 편차가 좀 있어요. 어떤 사람은 4번이 어렵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6번이 어렵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 14번에 황룡사 구층목탑 자장률사 이게 어렵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15번 수령의 칠사를 잘 몰라서 틀린 사람도 있고 하지만 다들 공통적으로 10번 문제는 어렵다 그럽니다. 10번 문제는 자 뭐라고? 전형적인 수능 스타일 문제다. 진앙지 개관을 통해서 당연히 농광해사를 떠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알겠죠? 자 까딱 잘못하면 동척을 떠올릴 수도 있다는 거지. 자 솔직히 동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일본에서 만든 회사 아닙니까? 일본 회사야. 근데 이 동척 동양 척식 주식회사 할 때 쌤이 척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서브노트에다가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건 뭐의 줄임말이라고? 척지. 요거는 뭐라고? 식민. 이 뭐야? 해외에서 토지를 땅을 개척하고 식민 일본인 건실한 일본인들을 이주시킨다는 거 아니야. 일본인 해외 이주와 그 다음에 해외에서의 어떤 토지 개발 해외에서의 어떤 자 뭡니까 경작지 개발 그 다음에 일본인 이주 이걸 목적으로 설립된 국책회사가 1908년 동척이란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농광회사나 동양척식주식회사를 그냥 졸라게 애웠지 한 번도 그 정확한 뜻을 이해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졸라 애운 거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 2회 분석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